친구들과 이제 움직인 놀이를 해봅시다. 놀이 이름은 따로 또 같이입니다. 모둠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움직임에 대한 문제를 동작으로 표현하고 나머지 친구들은 동작을 맞추는 놀이입니다. 움직임 카드 중간에 사진으로 된 미션 카드가 있습니다. 미션 카드는 허수아비, 갈대, 바람, 덩굴, 풍차, 기쁨, 슬픔입니다. 미션 카드가 나오면 비동 움직임으로 동작을 표현하고 나머지 친구들은 동작의 종류를 맞추면 됩니다. 이걸로.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게 먼저 있을까요? 자, 채연이가 문제를 냅니다. 시작. 누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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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답은요? 누르기입니다. 모둠별로 움직임 동작에 대한 연습이 끝났으니 모둠 간 놀이를 해보겠습니다. 움직임 카드를 보고 모둠원 전체가 표현을 하면 다른 모둠이 맞추는 겁니다. 움직이는 신체 부위는 각각 모둠원이 다르면 더 좋습니다. 생각이 나지 않으면 친구들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해도 됩니다. 지금부터 친구들이 내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직접 맞춰보세요.